오늘은 GTA6에 바라는 것을 10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매우 주관적입니다. 먼저 시민이랑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참고로 시민 같은 경우는 구글의 검색 데이터와 연동이 돼서 그때그때 유행을 하던가 실시간 트렌드를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친밀도를 쌓을 수 있어요. 친밀도 게이지를 풀로 채우면 그 사람의 집에 놀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의 집에 놀러왔어요. 그냥 뭐 대충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을 죽이면 더 이상 이 집에 놀러갈 수 없어요. 물론 무단으로 들어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음에는 플레이어급의 위험한 NPC 집단을 추가할 거예요. 거의 플레이어급의 지능과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무기들, 심지어 플레이어보다 튼튼한 사이보그들이죠. 이들은 전투기를 타고서 도시를 습격하고 심지어 도시에 탱크를 끌고 나옵니다. GTA6의 온라인 유저들은 이 강력한 AI 집단에 의해서 골머리를 앓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에 인공지능이 생깁니다. 가끔씩 이 친구가 조작키를 거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뛰어내려. 저는 지금 W키를 누르고 있어요. 갑자기 캐릭터가 저를 쳐다봅니다. 얘가 떨어지기 싫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플레이어가 입력하는 것은 결국엔 들어줍니다.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물이 많이 생겨야 돼요. 게임할 때 맨날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동물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동굴에 들어가면은 곰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산길 쪽 도로를 다니면은 고라니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고라니가 저를 쫓아오는군요. 오마이갓, 도망가. 그리고 캐나다 가면 볼 수 있는 거 무스, 자동차보다 훨씬 큰 무스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기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냄비 하나 챙기고, 라면 하나 챙기고, 가스레인지 하나 챙기고, 심지어 집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컵라면 돌리고 물 붓고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요리를 집 주인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친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GTA5는 이쁜 옷이 없어요. 보시면은 사람들 패션이 그냥 다 평범하거나 그냥 애매해요. 따라서 GTA6에는 옷을 잘 입는 NPC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한테서 옷을 뺏어서 제가 입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 캐릭터가 총에 맞으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GTA5 캐릭터들은 총을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그냥 체력 게이지가 다 떨어지면 그때 죽을 뿐입니다. GTA6에서는 캐릭터가 총을 맞으면 진짜로 많이 아파합니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 총을 두 발 맞았는데 저렇게 멀쩡히 뛸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발사. 다음에 여덟 번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꽃에다가 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낚시를 한다던가. 이 물고기들은 이따가 라면 끓일 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름통을 제가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갈고리를 던져서 벽을 탄다던가. 다음으로 여러가지 무기가 추가돼요. 예를 들어서 의자 아니면 차선 분리봉. 나이샷.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제가 들어서 집어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준비하시고 발사. 아이언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아니 세상에나, 시민이 제 차를 박았어요. 이제부터 시민이 플레이어 차를 박으면은 제가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의 수리비와 렌트비와 제 입원비까지 시민한테서 뜯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누가 박았죠?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냥 끌어낸 다음에 경찰에 인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 통장에 10만 달러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